제가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던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이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아닙니다. 저는 안녕. 뭔가 이렇게 각 잡고 영상 촬영을 한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구독자가 60만 명이 넘을 때까지 근황 Q&A를 못했었어요. 제가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던 게 맞습니다. 스타벅스 일했을 때가 코로나 그 시기랑 겹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알아보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벅스 그만둔 이후에도 드라이브스루 컨텐츠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 얼굴을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황 겸 Q&A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Q&A를 막 이렇게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제 이름은 유나고요. 유튜브에서는 육나로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99년생. 미국 나이로 지금 생일 지나서 25살입니다. 네, 질문 읽겠습니다. 제일 아끼는 친구는 누군가요? 이거 제 친구가 질문을 줬는데요. 일단 너는 아니, 장난이고. 제가 살면서 원래 제 친구들을 사귀는 방식이 그냥 정말 좋아하면 같이 놀고 두루두루 막 친하게 지내던 성격이었는데 미국 와서 조금 많이 변한 게 저랑 안 맞는 성격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차라리 그냥 그런 감정 소모를 안 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만나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논다면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라는 거. 혹시 한국에는 언제쯤 다시 방문할 예정인가요? 사실 이게 한 2년 전인가?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구독자분들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전달을 못 드리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제 친구가 울산에서 탭댄스 공연을 할 때 그때 티켓을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그거를 구독자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어서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또 오셨어요. 정말 라스트 미닛에 올렸던 거고 그분한테 꼭 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매했었던 스타벅스 텀블러인가? 이제 드리려고 갔는데 그분께서 이제 어디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거기다 그냥 슬며시 놓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께 DM으로 이거 놓고 갔는데 이따가 나오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튀었거든요. 사실 조금 부끄러웠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두고 갔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걸 또 기억을 하시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사실 한국은 내년 11월 달에 잠깐 들어갈 예정이고 정말 놀러 가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비행기 값이 가장 싸요. 11월 달. 이제 아무래도 비행기 값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자주 못 가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 가족이 없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호텔을 예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친구 집에서 막 머무를 수 도 없고 좀 민폐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못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독자분들을 그때쯤 같이 만날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 집 카페에서 집중하는 방법. 저는 되게 특이한 게 좀 시끄러운 데에서 집중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되게 웃긴 게 막 엄청 시끄럽고 사람들 막 놀고 이러는 데에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좀 관종이긴 한데 저만 약간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그런 약간 자부감? 그게 은근 저한테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애플 헤드셋? 그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주변 소음을 엄청 막아줘요. 그래서 그냥 그거 끼고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편집을 하는 경우는 집에서 아이맥으로 하고 있어요. 제 맥북 지금 2020년 거거든요. 제 어도비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도비가 돌아가면 얘가 막 엄청 뜨거워가지고 터질라 그러길래 그래서 집에서 편집을 주로 합니다. 미국에서 많고 많은 도시들 중에서 아틀란타를 고른 이유. 제가 신시내티에 살 때 딱 한 가지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도시에 살고 싶다. 신시내티가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거기서 다녔지만 좀 많이 시골 느낌이 있었고 한국 사람도 많이 없었고 저도 친구를 좀 많이 사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일단 1. LA는 너무 비싸요. 2. 뉴욕도 너무 비싸요. 시카고도 가보고 아틀란타도 가보고 했는데 뭔가 시카고는 좀 너무 차가운 느낌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틀란타보다 차가 많았고 시카고에 약간 관광의 도시라는 느낌? 시카고는? 이제 살기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틀란타를 이제 한번 가봤는데 저희 동네에서 8시간, 9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가면. 남자친구의 동창분을 만났고 막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 한 1년 정도만 살아볼까? 이러고 온 김에 지금 눌러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아틀란타는 초창기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장점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야! 내가 근데 작년에 왔을 때보다 교통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틀란타에서 무조건 가봐야 되는 스팟을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에 아틀란타로 유학을 오신다고 꼭 가봐야 되는 스팟 저도 아직 아틀란타를 다 못 돌아봤기 때문에 사실 가본 데라고는 아쿠아리움, 캠핑 이런 스팟들을 많이 다녔었는데 사실 캠핑 다니기엔 아틀란타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날씨도 너무 예쁘고 겨울에 눈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좀 따뜻해요. 약간 가을에 너무 예쁜 동네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드라이빙만 다녀도 너무 좋고 아틀란타로 유학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틀란타 와서 힘든 점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틀란타 와서 힘든 것보다 미국에 살면서 힘든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어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아무리 제가 영어를 이제 많이 배웠다고 해도 사실 원어민 정도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힘든 점이 있고 아틀란타에서 힘든 점은 가장 큰 거는 그냥 교통. 지금 일하는 곳까지 거의 안 막힐 때 20분에서 30분이 걸리는데 막힐 때 집에 가면은 1시간이 걸려요. 처음 이제 다른 도시로 와본 거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힘듦은 있었지만 아틀란타여서 힘든 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가질 계획이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살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돼서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직장을 가질 계획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대학교 다닐 시절에 도시가 그리워서 그리고 또 한국이 그리워서 막 나는 무조건 들어가서 취업할 거야 난 무조건 한국 갈 거야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으로 치과 일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간호사세요? 뭐 하이진 시작하셨나요? 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이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아닙니다. 저는 덴탈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하이진 분들이 어시 일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하는 거나 셋업 해놓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시스턴트가 그런 일을 담당을 합니다. 하이진은 스케일링이나 부모님들께 뭐 에듀케이션 해주시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에듀케이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닥터를 도와서 어시 일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프론트데스크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보다 치아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는 거 그걸 공부하는 게 저는 재밌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지만 제가 아이들을 꽤나 좋아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소아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애기들이 막 웃으면서 고맙다, 자기는 양치 두 번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행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렸을 때 사실 대학교에서 4년을 다니고 4년제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틀란타로 와서 관련된 직장을 하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치과 일로 빠지게 됐고 그거를 올렸었는데 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었고 진짜 생각보다 많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바꾸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런 필드를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거에서 저도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늦지 않았구나. 사실 저는 미국에 온 순간부터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왜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2년을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여기를 왔기 때문에 여기를 와서 고등학교를 1학년부터 다시 다녔어요. 왜냐면 영어도 너무 안 됐기도 했고 진짜 처음에 말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하이, 헬로, 땡큐 뭐 딱 그 정도였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대화도 안 됐고 그래서 친구 없이 외로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했고 대학교 1학년을 막 하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막 대학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막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대학교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게 마음대로 안 됐고 어찌됐든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뒤처졌다는 생각을 또 들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4년을 휴학 없이 그냥 쭉 다녔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잡을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되게 크게 가졌었고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후회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때 좀 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제 마음속에서 막 아, 넌 빨리빨리 해야 돼. 넌 빨리 이거 끝내야 돼. 끝내고 직장을 잡아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좀 더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해보다 보니 전혀 늦지 않았음을 알게 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저는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너무 좋아요. 남자친구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꺼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한테도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전에 옛날에 올렸던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하자면 저랑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저는 제 친구들이랑 있었고 제 친구들이랑 이제 스타벅스를 들어가서 앉아있는 남자친구를 발견을 했고 알고 보니 제 친구들하고 친구였고 어쩌다 보니까 그 테이블에 앉게 됐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희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밥을 사줘요? 이렇게 돼서 번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카톡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뭐 잘 된 케이스죠. 연애한 지는 꽤 오래됐고 아틀란타로 같이 이사를 왔습니다. 오빠도 미국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고 저도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둘 다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 친구와 외국 친구의 그 친구 밸런스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압도적으로 한국인 친구가 많고요. 직장 동료는 미국인이 많고 직장을 다 카페에서는 미국 카페를 다녔었고 이제 치과도 미국인이 운영하는 치과를 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그냥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의 수는 미국인이 많고 따로 노는 친구들은 한국인이 많고 약간 그렇게 밸런스가 돼 있습니다. 미국인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아, 이 친구랑은 좀 딥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겠구나. 물론 언어 장벽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의 벽이 느껴졌어요. 그런 개그 코드도 너무 안 맞았고요. 저랑 보는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도 너무 다르고 더욱 친해질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한국인 친구의 수가 많습니다. 사실 한국인들한테만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는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아무래도 한국어가 더 편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는 게 더 편하고 한국인 친구가 더 편한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국에 살게 되면 어차피 영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 가면 누가 제일 보고 싶나요? 일단 제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부모님은 이제 신시내티에 계시니까 남자친구 부모님도 너무 뵙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아이유 너무 좋아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아이유 콘서트 가는데 그것도 너무 기대되고 근데 아이유 노래는 진짜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고 그래서 콘서트 한다고 딱 들었을 때 아 너무 가고 싶다 했는데 좋은 기회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 20대들은 뭐하고 노나요? 사실 여기는 한국 보다 약간 놀 때도 많이 없기도 하고 되게 제한적이라서 보통 만나면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놀거나 집에서 밥을 먹거나 뭐 밖에서 레스토랑을 가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노는 거랑 막 캠핑을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국은 막 펜션이나 이런 데가 되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데도 많고 엄청 많잖아요. 놀 수 있는 데가 여기는 좀 한정적이라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오늘의 TMI 제가 일하는데 바로 밑에 트레이더조가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더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바로 밑에 트레이더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TMI.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슈퍼내추럴 관객이 될게 러브 윈즈 올 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더운지 궁금해요. 더워요. 30도. 미국 스벅 아메리카노는 많이 탄맛이 나나요? 네. 탄맛도 많이 나고
근데 고소하긴 해요. 근데 단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블론드 에스프레소, 만약에 아메리카노 드시면 블론드 에스프레소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가장 빠르게 회화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저는 알바를 좀 추천드려요. 제가 알바하면서 배운 게 너무나도 많고, 알바하면서 만든 친구들이랑 일하면서 많이 만나니까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그때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 좀 영어를 빨리 늘고 싶다. 그럼 알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교정이 끝났는데 이 미국에서 하는 교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따로 이거는 교정 Q&A를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한번 인스타그램 무무로 한번 올릴게요. 그럼 그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가지런해졌어요. 맞죠? 미국으로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 꿀팁? 교환학생으로 온 거니까 사실 한국 분들이랑 많이 만나는 거는 추천은 안 드리고요. 최대한 그 교환학생 갔을 때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약간 그런, 뭐 그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오니까 그런 친구들하고도 많이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영어도 많이 늘 거예요. 25살에 결혼을 하시고 오셨다고 이 ESL을 듣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저도 사실 ESL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나가서 알바를 하고 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거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지 ESL 자체가 도움을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토플이나 ACT, 뭐 SAT 시험 보는 거 준비해 주시는 거는 한국이 진짜 최고거든요. 아니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외를 받으시거나 그런 걸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들었던 ESL이랑 뭐 직장인들이 들으시는 ESL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년에 아틀란타로 오시는데 집 구하는 꿀팁. 여기저기 많이 일단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그냥 영상 투어나 비디오 투어로는 볼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주변 시세도 많이 보시고, 여러 아파트를 방문해서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뉴욕이나 LA를 가고 싶을 때, 차로 가면 아무래도 10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거기 내려서 거기서 렌트카를 하는 편입니다. 차 없이 다니기엔 너무 위험한 동네고, 뉴욕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 근데 LA도 사실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운타운이든 어디든 차로 다니는 게 훨씬 안전하고, 조금 위험한 홈리스 분들도 있어서, 차로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무조건 렌트카 하시는 게좀싼 차라도 렌트카를 해서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지. 예스! 키 몸무게. 제가 키는 너무 그 젠지가 오래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잰게158. 그냥 40kg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꿈은 일단 하이진이 되는 게 지금 제 최종 목표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이진을 하고 싶고 소아치과에서 일을 하고 싶고 좀 최종적인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그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동이야. 저 F인 거 어떻게 아시고? 언니 덕분에 영어가 재밌어졌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언니는 생각을 한국어로 하나요? 영어로 하나요? 살짝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피부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미국 학교에는 스토커 하는 이상한 학생이 없나요? 계속 괴롭히는 미국 친구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게 미국에서도 있거든요. 불리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영어도 잘 못하다 보니까 대처도 미숙했었고 사실 제 사진은 그냥 허락 없이 막 대놓고 제 얼굴 앞에서 이렇게 찍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저 옆에 따라다니면서 막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계속 막 사진 찍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선생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막 그냥 집에 와서 울면서 막 힘들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번은 싫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계속 하니까 그냥 피해 다니고 무관심을 주고 하니까 점점 저한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싫다는 의사는 무조건 해야 하고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런 카운슬러랑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 일이 있다면. 있으면 안 되지만. 또 도시마다 달라요. 저는 물가보다는 월세가 비싸서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월세가 그냥 괜찮은 집만 보면 막 기본 1000불은 넘어가니까. 사실 비싸긴 해요. 한국에서 뭐배 건너고 막 비행기 건너고 그런 게 너무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많이 들여와 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결혼을 하신다면 미국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이거 진짜 제가 고민 많이 했던 건데, 미국에서 하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못 부르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고, 한국에서 하면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제가 한국을 또 오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았기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이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여러 가지 되게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스타벅스 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영어 관련된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그런 라이브를 하면서 다른 분께서 질문으로 남겨주셨다시피, 그런 전화 영어 컨텐츠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컨텐츠를 한번 찾아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제 채널 찾아주시고, 더 많이 많이 재밌는 거 올릴 테니까 또 와주세요. 안녕!